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곽준영 볼 지켜주면서 일단 뒤쪽으로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오, 오히려 역습이에요. 잘 열어줬고요. 반대편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좋아요. 업사이드 아니죠. 슛! 슛! 골! 전환식과 전제골을 기록합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골이 나왔는데 네. 이 평택 시티즌이 패스플레이할 때 도와주는 선수가 없다. 본인들이 공격을 하다가 역습 찬스를 맞았는데 천안씨가 왼편으로 바로 찔러줬거든요. 근데 그때 조주영 선수가 업사이드 위치에 있었는데 공을 자연스럽게 흘려주면서 천안씨가 깔끔하게 득점을 연결합니다. 평택은 다소 지지부진한 느낌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지금도 평택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공격하는 상황이었는데 평택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붙였습니다. 풀어 나왔어요. 이한빈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볼 가져오는 평택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한창우 넘어졌는데 어드밴티지 좋아요. 이한빈 열어줬습니다. 반대편 하지만 수비 등막. 동점골 평택 시티즌 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지금은 김정훈 정말 벼락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야 지금은 평택 시티즌의 정말 벼락같은 슈팅이 나왔어요. 김정훈 선수의 정말 백만불짜리 슈팅이 나왔거든요. 야 왼발로 그대로 얹었고 골대 맞고 골키퍼 손도 못 쓰고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은 아무리 재종현 골키퍼라도 이 골은 맞기 정말 어렵습니다. 구단 차원에서 사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최진수가 길게 붙였습니다. 박스 안쪽 수비 헤딩 더 빨랐습니다. 있어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이민수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가만솔 했다! 골! 다시 리드하는 득점! 주인공은 교체특대 고석입니다. 야 지금은 가만솔의 크로스가 나왔고요. 저희가 높이가 있는 고석을 투입해서 그런 찬스를 노려보겠다고 했는데 이 고석의 역전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석 선수가 확실히 본인의 심장을 활용해서 이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고석 선수는 다른 헤어밴드 차고 있었거든요. 네. 야 고석 선수 헤어밴드 다른 분들도 구매해야겠어요. 지금 골을 넣었어요.